네, 툴젠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좀 준비 중에 있는데 내일부터 일반 청약을 시작한다고요. 이 소식은 이혜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툴젠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기업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넥스 대장주로 있는 기업이거든요. 네. 1999년에 설립이 됐는데 서울대 화학과 교수 출신의 이제 대표가 설립을 해서 현재 이제 진행이 되는 곳이고 유전자 가위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유전자 가위가 무엇인데? 라고 물어보시면 네,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쉽게 풀어드리자면요. 유전자 가위는 이 DNA를 잘라내고 또 붙이는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에서 원하는 유전체 위치를 잘라서 유전 정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는 겁니다. 잘라내고. 그래서 DNA를 원천적으로 좀 고칠 수 있는 기술이니까 뭐 기술만 좀 완전해진다면 활용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에 대해서 벌써 8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세대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었고 2세대에 거쳐서 지금 이제 2012년부터 3세대 기술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제 나온 게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1세대와 2세대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비용도 굉장히 막대하게 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개선할 여지가 많았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3세대 기술 들어서는 비용도 획기적으로 낮추고 뭐 오류도 수조분의 1로 낮췄다고 하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대감을 안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툴젠 같은 경우는 이 1, 2, 3대 기술을 모두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관련해서도 벌써 이제 세계 각국에 특허를 출원을 한 상태인데요. 특히 좀 이 툴젠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3세대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진핵세포에서 작동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진핵세포라고 하면 진짜 핵이 있는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원핵세포, 핵이 없고 좀 원시적인 세포라고 불리는 원핵세포에 비해서 진핵세포는 구조도 조금 복잡을 한데 그래서 이 진핵세포에서 작동하는 특허를 세계 최초로 출원을 했고요. 또 이 사업도 처음으로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진핵세포에서 작동을 하는 의미가 상업적으로 보다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는 상황인 것이고요. 제가 또 이 기업을 좀 주목을 하게 된 이유가 스토리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코스닥 입성을 벌써 이제 네 번째 도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사기 뭐 네, 그렇죠. 건가요? 사전 오기 사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삼전 사기 뭐 사전 오기 뭐 어쨌든요. 이번에 이번에 또 이제 입성을 하게 된다면 맞아요. 그것이 이제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남다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회 상장이나 기술 특례 상장 통해서 이제 입성을 준비를 했었다가 불발이 됐었는데 이번 9월에 다시 한번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을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코넥스의 좀 우량한 기업들, 그러니까 뭐 시총이 3천억 원 이상이라든지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일정 조건을 갖추고 또 그리고 이런 기업들의 기업의 계속성 심사라고 해서 일부 심사를 면제해주고 또 심사 기간도 단축해주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코스닥의 이전 상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이번에 공모 주식수가 100만 주인데 100%가 모두 신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업의 공모 자금으로 다 유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회사 측에서는 공모 자금을 모으면 그것을 뭐 투자라든지 신분야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서 공모주 일방 청약에 여러분께서 해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틀간 한국투자증권에서 진행된다는 점까지 일단 개괄적인 내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기관 투자자들 수요 예측에서는 뭐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공모가도 희망 밴드를 좀 밑돌았던 것 같고요. 네, 네, 맞습니다. 국내외 324곳에서 참여를 했는데 경쟁률이 좀 좋지 않았어요. 네. 한 29대 1 정도. 근데 올해 이제 공모주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 일반적으로 보면 한 1200대 그렇죠. 1 정도였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여태까지 낮았던 게 K카가 40대 1이었으니까 뭐 이것보다도 한 10대 1 정도가 더 낮은 수준이었으니까 네. 조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공모가가 7만 원 정도로 결정이
상장이 됐는데 이게 희망밴드가 10에서 12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근데 청약에 참여한 기관들도 공모가를 대부분 낮게 이제 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써낸 곳도 한 17% 상당이었고 또 7만 원 미만으로 제시를 한 곳도 약 28% 정도였다고 하고요.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갖고 있겠다라고 제시한 기관도 단 한 곳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모가가 7만 원으로 결국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가 하단도 한 30% 정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결정을 했는데 회사 측에서는 현재 이제 오늘장에서는 좀 반등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는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네. 현재 좀 분위기가 최근 들어서 안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주식시장의 변동성 같은 것을 다 반영을 해서 다소 보수적으로 산정을 했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좀 분석할 게 기관 투자자 쪽에서 왜 이렇게 외면했을까요? 그 그렇죠. 네. 일단 기업하면 저는 수익성 먼저 생각이 들다 보니까 네. 기관들도 아마 이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 예측을 앞두고 투자자들한테 뚜렷하게 실적 개선세를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이게 올해 들어서 매출이 한 16억 원 정도를 기록은 했는데요. 네. 작년보다 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제 3분기까지만 누적 적자가 155억 원이라서 벌써 전년도에 이런 영업 손실을 넘어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바이오업 특성상 이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이 사업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구조를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확인을 하고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또 특허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한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3세대 유전자 가위 기술 관련해서 특허를 여러 곳에 출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서 지금 분할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지금 된 것이고 조금 더 범위가 넓은 특허에 대해서 지금 법적 분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분쟁 핵심이 그래서 이 누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먼저 개발을 했는가가 초점에 맞춰져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2012년에 3세대 기술 이제 연구 개발이 시작이 됐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섯 기관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에 대한 특허를 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출원일의 관계가 없이 누가 먼저 발명했는지를 판단하는 선발명주의가 적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특허 분쟁도 이 선발명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툴젠을 포함해서 뭐 브로드 연구소, CVC 그룹 이렇게 3자 구도로 좁혀졌는데 작년에 이 두 건의 저촉 심사가 개시가 됐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특허 출원자 중에 이제 선발명자를 가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툴젠이 선순위 권리자라고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제 결국 이 툴젠과 다투는 두 곳이 선발명을 증명을 하지 못하면 결국에 툴젠의 특허 권리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 특허청 통계 좀 자료를 살펴보면 최종 특허 재판에서 75% 이상의 이 선순위 관리자, 그러니까 지금 툴젠 같은 입지를 다진 쪽이 선발명자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다고 하고요. 회사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최종 이런 특허 판결 전에 보통 이제 조정 개념의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서 회사 측에서도 6월쯤에는 내년 6월쯤에는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긴 한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를 보면 코로나 관련한 어떤 이슈가 있는 그 종목들마다 좀 이렇게 좀 상승 탄력이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툴젠은 우리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점에 투자 포인트를 잡고 좀 접근해야 될까요? 네네. 일단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는 게 저는 듣기에는 너무 활용성이 다양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얼마나 이 기술을 더 안정화 시키느냐의 문제. 가 있겠죠. 이런 부분을 회사 측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호 이병화 툴젠 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플랫폼 사업을 보다 강화할 것이고 또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도 제고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 그럼 이 플랫폼 관련해서는 치료제 부분을 먼저 살펴봤을 때 현재 뭐 샤르코마리투스병, 뭐 유전자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습성 황반병성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 이 신약 후보물질 관련해서 내년 말과 2023년 사이에 미국에서 또 임상 일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이 그린 바이오 사업 그리고 쥐 동물 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종 장기 사업이라든지 뭐 콩 이나 뭐 감자를 이렇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개시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2023년부터 이 부분도 이제 수익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이번에 이제 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이 자발적으로 상장일로부터 3개월까지 공모주에 대한 환매 청구권 풋백 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부여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반 공모 참여자에게 어느 정도 손실의 그런 부분을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 이 공모주를 다시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약에 상장 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투자자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간 내에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 이 부분은 좀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향후 일정 그리고 공모자금 활용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11일 코스닥 상장이 예정이 돼 있고요. 시총은 공모가 기준으로 5,489억 원 상당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된 자금은 한 77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연구 개발이나 임상 그리고 우수 연구진 영입이라든지 뭐 특허 법무 비용에 활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증권가들의 평가 또 청약 전략으로 좀 마무리할까요? 네, KTB 증권에서 유일하게 좀 언급이 있었는데 일단 이 치료제 임상 진입 이슈나 특허를 활용한 수익화 그리고 사업 가시화를 고려했을 때 공모가 상단에서도 좀 업사이드 여력이 있다 이런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다만 이 코넥스 이전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 청약을 마무리할 때까지 경쟁률이나 그리고 코넥스에서 현재 어떻게 주가가 거래가 되고 있는지 확인. 하시고 청약에 뛰어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혜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